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반도 최고의 고모주 유튜버 고모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당장 추석 끝나자마자 고모주가 연이어서 있는데요. 그중에 KB 스타리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. 왜냐하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무려 최대 8%까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고모주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. 지금 요즘에 예적금 고금리 시장이 뭐 예금 같은 경우에도 뭐4%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그에 발맞춰가지고 리츠 같은 경우에도 경쟁하려고 최대 8%까지 높은 고금리 상품이 나오고 있는가 봅니다.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상 배당 수익률을 한번 봐볼게요.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한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7% 됐고, 이제 점점 늘려가다가 2029년 되면 이제 8.2%까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익률이다. 리츠는 보통 6% 배당 수익률 제시하거든요. 근데 얘는 7% 중반으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증가, 끝머리는 8%까지. 물론 여러분 예상 배당 수익률이니까 변동 가능하다는 거,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. 그리고 리츠도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실시간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.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. 아예 위험이 없는 상품은 아니에요. 아예 위험이 없는 주식은 없어요. 그런 상품 찾으시면 결국에는 예금 5천만 원 한도,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. 디스클레이머입니다.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.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. 얘가 투자하는 부동산 2개가 있는데요. 벨기에 브뤼셀에 빌딩 하나하고,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 빌딩 하나. 벨기에 브뤼셀이 한 9천억 정도 되고요. 영국 런던은 한 1천억 정도. 따라서 거의 대부분 벨기에 브뤼셀에 집중 투자하는 리츠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벨기에에 있는 자산명은 노스 갤럭시 타워스라고 해가지고, 뭐 갤럭시라 그러니까 삼성하고 관계 있느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건 아니고 벨기에 재무부 이런 정부 기관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차 안정성이 높다.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영국에 있는 자산명은 삼성 유럽 HQ입니다. 헤드쿼터. 삼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듯이 임차인이 삼성이다.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또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예상 배당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은 한 8,700억 정도 되는데요. 매입 가격은 한 8,400억 정도로 좀 싸게 샀죠. 왜냐하면 최근에 강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달러 제외한 나머지 유로, 영국 파운드와 이런 것들은 가격을 상당히 낮게 해가지고 좀 싸게 산 편인 것 같습니다. 할인율 한 3% 받았으니까요. 이 정도 훌륭하게 받았다.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, 영국 상품은 할인율 0.31%인데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 받았다.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한 12만 1,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. 제곱미터당 가격이 한 5,196유로니까요. 한국 돈으로 하면 평당 한 2,600만 원 수준이니까 한국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뭐잘 샀다고 보고요. 이 건물을 덴마크 연기금에서 사왔고요. 여기서 상당히 이득 보고 사왔겠죠.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 또 다른 데다 저희가 팔면은 그만큼 또 수익적인 부분이 여러분한테 배당으로 가니까 그 부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서요. 기존에 다른 리츠들이 샀던 내역인데요. 뭐 어느 정도 엇비슷하다. 그 정도 수준을 보여주려고 이런 내용을 넣어놨더라고요.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 보시면 벨기에 브뤼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정부 재무 및 세무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죠. 임대차 기간 또한 2004년부터 2031년까지고요. 그리고 2031년이 비록 끝나더라 해도 아마 정부 기간이기 때문에 계약 연장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안정성이 상당히 높을 듯 보이고, 배당 수익률 가능성, 그들이 제시했던 배당 수익률 후에 8%까지 가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,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. 영국 런던에 있는 삼성 헤드쿼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삼성 일렉트로닉스, 삼성전자고요. 임대차 기간 마찬가지로 2039년까지니까 안정적 임대차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. 게다가 이제 헤드쿼터지 않습니까? 유럽의 헤드쿼터가 항상 필요하다는 점을 볼때 다른 부속 기관들보다 이 헤드쿼터는 전속시킬 여지가 많다.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. 배당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후 사업 연도는 6개월 단위로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개시합니다. 배당금은 정기주총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일 네, 이제 지급되니까요. 1년에 두번 정도 준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, 이번에 청약 관련해서는 KB증권의 일반 청약자는 최고 청약 한도가 358만 주. 어마어마하죠, 여러분. 거기다 5천원 곱하고 청약 증거금률 50% 곱하면은 한 89억 청약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청약하실 수 있겠다. 그리고 최소는 10주입니다. 한 2만 5천원 정도 청약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한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요. 고금리 예적금과 경쟁하기 위해 기존 리츠보다 예상 배당률이 상향된 리츠가 지금 나왔네요. 여러분 8%니까 혹하죠? 배당 좋아하시고 ISA에 넣으실 분들은 배당세 면제로 매력이 굉장히 있을 듯 합니다. ISA가 여러분들 배당세 면제 되는 거 아시죠? 배당세 15.4% 면제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, 여러분.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최대 8%,
8%, 물론 이제 초반에는 7.4%부터 출발하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8%로 계산했을 때 15.4%면 일반적인 저금리 한 4%에 15.4% 배당 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. 무조건 금리가 높은데 배당 소득세가 면제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.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러나요, 아무래도 주식이기 때문에 리츠 시장이 안 좋으면 얘도 5천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? 다른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5천원짜리가 4,800원짜리 됐고 뭐 4,700원짜리 됐고 5천원 밑으로 내려간 과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이제 캐드헤드 같은 경우는 배당 받으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. 얘도 마찬가지로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데 배당이 8% 가까이 되니까 뭐 충분히 더 다른 리츠보다 재미가 있겠다.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요. 한반도 최고의 고무주 유튜버 고마워 함께하는 고무주 시계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.